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거대한 집.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태초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묻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이전이라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태양, 은하, 그리고 물질, 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죠. 138억 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빛도 어둠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최초의 순간, 우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우주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탄생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이 탄생하죠. 한 점에 불과했던 것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간으로 팽창합니다. 밀집돼 있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는 붕괴하면서 기본 입자들로 바뀌고,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이 입자들을 뜨겁게 데우죠. 이제 우주는 기본 입자로 요리된 뜨거운 스프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법의 스프처럼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 원과 마이너스 원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플러스 원과 마이너스 원. 둘을 합치면 제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주에 가득한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의 입자, 그리고 반입자가 서로 부딪히며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10억 개의 입자가 생겨나면 10억 개의 반입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런데 이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억 분의 1의 확률로 반입자보다 입자가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입자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고 10억 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묘한 비대칭이 없었더라면 우주는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는 외롭고 적막한 곳이 됐을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쿼크 입자들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서로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녀석들은 앞으로 물질의 재료가 될 겁니다. 빅뱅 후 1초. 처음으로 물질의 씨앗이 탄생한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며 더 큰 입자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수소와 헬륨의 핵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 다름 아닌 별의 재료죠. 빅뱅 후 3분, 우주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별의 재료가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안개로 가득할 뿐이죠.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이죠. 혼탁한 우주에 또 한 번 격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빛입니다. 처음으로 물질에서 분리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주는 외로운 곳입니다. 여기저기에 빛과 원자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그 외로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구름처럼 흩어져 있던 원자들이 중력에 따라 한 점으로 모여들고 안쪽으로 점점 빠르게 수축하며 회전합니다. 빅뱅 후 1억 년, 마침내 한 점으로 모인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에너지와 빛을 뿜어대는 존재, 최초의 별이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들처럼요. 핵융합이 계속되면 별들은 그 생명력을 다하게 되고 최후의 순간, 폭발. 별의 죽음, 초신성 폭발입니다. 하지만 별의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니까요. 첫 번째 별이 죽으며 흩뿌린 입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별과 은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저 별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흩뿌려진 별의 먼지들이 모여듭니다. 우주에서는 흔한 별의 불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 태양이 탄생합니다. 아직은 외롭게 타오르는 별이지만 태양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죠. 우주에 흩어진 별의 먼지가 태양의 중력에 이끌리고 모여들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창백하고 푸른 점. 지구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우리의 고향이죠. 태초의 순간부터 시공간과 물질의 탄생, 빛의 출현, 최초의 별,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탄생. 지금 이 순간까지 138억 년이라는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무엇이 빅뱅을 일으킨 걸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별의 후손이며 빅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 중 그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것. 138억 년 우주 역사가 바로 당신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요.